어린이에게 크로스핏 운동이 좋은 이유. 크로스핏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훈련법이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의 이점을 소개한다. 자녀가 스포츠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가? 자녀에게 매우 유익한 훈련 시스템인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을 추천한다. 어린이에게 크로스핏 운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크로스핏이 무엇인지 알아두자. 크로스핏은 높은 강도와 지속적인 변화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인 동작을 포함하는 훈련 및 신체 조절 체제이다.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키즈의 흥미로운 점은 올림픽 체조 및 달리기와 같은 분야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만 4에서 12세 아동이 하면 좋다. 강도가 매우 낮고 운동이 자신의 체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크로스핏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운동 행동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린이에게 크로스핏 운동이 좋은 이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즐기면서 신체적 및 정신적 이점을 선사하는 운동 루틴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은 놀이에 중점을 둔다. 추후 트레이너가 근육과 관절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운동 루틴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동은 시합에 참여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에는 다양한 신체적 이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 능력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뛰어난 운동선수로 투영할 수 있다. 유산소 능력 증가. 유산소 능력은 오랫동안 중간 또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할때 작동한다. 여기에서 신체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면 아이는 유산소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속도, 민첩성 지수, 근력, 체 성분을 개선한다. 전반적인 신체 상태 개선.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은 기능적이고 다관절적이다. 다시 말해,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포함하여 동시에 운동한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 상태 개선에 영향을 주면서 보다 완전한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뼈 및 근육 성장 촉진. 어린이의 뼈와 근육은 아직 발달 중이므로 크로스핏은 아이가 스트레칭을 하고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에 더 큰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칼슘이 뼈에 쉽고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골밀도를 높인다. 조정력 개발.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은 자신의 신체, 한계 및 가능성을 알아가는 데 중점을 둔다. 크로스핏에서 하는 동작은 이 방법이 포함하는 조합과 변형으로 인해 조정력과 정신 운동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 부상 방지. 아이는 크로스핏을 하면서 체력을 개선한다. 신경 근육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근육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또한 어릴 때 체력을 단련하는 이러한 운동 루틴을 하면 추후 운동선수의 부상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의 정서적 이점.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은 아이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는 재미있는 그룹 운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점을 알아보자. 에너지 해소. 일부 국가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흔한 정신 건강 문제이다. 이러한 병리는 부주의, 과잉 행동 및 충동성을 드러내 학습 장애를 유발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치료를 동반하는 좋은 방법은 지나친 에너지를 해소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불안을 줄이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다. 훈련 습관 형성. 크로스핏을 하는 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습관을 들인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수면의 질 개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면 패턴이 불안정하면 신체적 및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크로스핏 운동은 신체적 노력 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감 발달.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린 나이에 소셜 네트워크에 노출된다. 하지만 스포츠를 하면 새로운 능력을 탐구하고 성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신체적 외모에 영향을 주면서 자신감이 발달한다. 사회적 관계 개선. 아이에게는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아이가 미래에 갖는 사회적 유대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크로스핏 키즈가 같은 나이대의 어린이 그룹으로 진행되며 팀워크를 장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는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다.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미래에 성인이 된 아이에게 큰 장점이 된다. 전반적인 주의사항.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전문 트레이너가 감독해야 한다. 이는 아이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동작을 수행하도록 곁에서 지도하면서 뼈 부상이나 근육 부상을 피하기 위함이다. 부모가 코치에게 자녀의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개개인의 능력에 반응하는 운동을 지도할 수 있다.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발달 중인 뼈와 근육에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웨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크로스핏은 강도가 중요한 운동법이므로 향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심장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질환이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 세계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 젊은 사람 및 성인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찬성 혹은 반대? 지금까지 어린이를 위한 크로스핏 운동이 어떻게 아이의 기술을 개선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이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운동이나 신체 조절은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자. 또한 공간과 관련하여 신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개념을 촉진한다. 이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